1170년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켜 의종을 폐위시키고 수많은 문신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제 무신들은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이 됩니다. 1170년 8월 마지막 날 오후 국왕 의종을 태운 어가가 보현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술판을 벌였고 무신들에게는 오병 수박회를 하도록 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대장군 이소웅이 상대를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자 문신인 할례가 갑자기 이소웅의 뺨을 때린 것이죠. 왕은 말리기는커녕 웃었고 여러 신료들도 이에 동조합니다. 돌발 상황에 안색이 변한 정중부는 할례를 꾸짖었고 이내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왕은 자리를 적당히 수습했지만 이미 유흥의 분위기는 사라진 상태였죠. 어가는 다시 보현원으로 향합니다. 어김이 짙게 깔린 저녁, 이위방과 이고는 먼저 보현원으로 가서 왕명을 사칭하고 병력을 장악합니다. 어가가 도착하자 의종을 안으로 들이고 신하들이 물러나는 순간 쿠데타군은 문신들을 제거합니다. 이후 개경으로 향한 이위방과 이고 등은 대궐로 들어가 관리들을 죽이고 군인들을 선동합니다. 보현원에 남아있던 정중부는 상황을 정리한 뒤 왕과 함께 대궐로 향합니다. 애기야 가자! 다음날 한편 왕이 황궁한 직후 환관 왕광치는 무리를 모아 무신들에게 반격을 시도하지만 사전에 발각돼 실패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의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죠. 거칠 것이 없던 무신들은 왕실 금고의 보물을 훔치는 등 만행을 일삼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을 제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국왕 의종은 폐위되었고 거제도로 유배를 갑니다. 권력의 공백기는 자연스레 고려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정변을 주도한 정중부, 이의방, 이고는 의종의 동생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19대 왕인 명종이 됩니다. 이제 무신들은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이 되는데 역사는 이 사건을 무신정변 혹은 무신란이라고 부릅니다. 무신정변으로 고려는 문벌귀족에서 무신으로 집권세력이 교체됐고 이때를 기점으로 고려는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흔히 고려는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사이에 끼어서 주목을 덜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무인 집권시대는 왕조의 권위를 무너뜨린 암흑기로 간주돼서 더욱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무신들은 폭력을 통해 권력을 잡았으며 이후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등 비판받을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한국사에 있어서 독특하고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무인 집권 시대를 군사정권과 연결시켜 단순 평가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기존과는 다른 입체적이고 흥미로운 역사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